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이 문제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이화여자대학교에 교수를 지냈던, 환경공학과 교수를 지냈던 분이 영국 교수님하고 함께 쓴 것이 기후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 한국, 영국, 미국 3국 합작이 만들어낸 세계의 도전작, 이런 책을 펴냈거든요.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끌었던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서 열었던 냈던 초기의 자유 시리즈 46번째 책이 근본자원 1권 2권입니다. 이 줄리엄은 사이먼이라는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에 속했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른바 1970년도에 로마 클럽이라는 데서 나왔던 자원 고갈론이나 뭐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이런 멸망한다, 지구 온난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반박을 한 책이 이 근본 자원이란 책이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혹을 제기한 책인 겁니다. 줄리언 사이먼이라고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멋쟁이 신사였습니다. 하이에크연 소사이어티라는 데서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 학자들의 모임인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에서 아주 노장 멤버로 오래 활동하셨던 분인데, 줄리언 사이먼이 쓴 근본자원 1권 2권을 그 당시 아마 연세대학교의 화학공학과를 열었던 교수를 지내셨고 나왔던 조영일 교수님이 이런 번역한 책입니다. 이때 이미 뭐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글인 거죠. 상당히 저는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꼭 같은 계열의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하니까 오늘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 박석순 교수가 기후종말론, 다르게 하면 지구온난화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제시하는 겁니다. 통념이란 것을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기후종말론, 선진문명의 자기 혐오증으로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이다.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더워질 때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추워질 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야당 법석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기온 결정의 3대 핵심 요소는 태양과 구름과 바다 인데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번에 월간조선 4월의 이름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좀 소수 의견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57년생이고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과학적 진실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학자의 도리이자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지구 파괴의 악마로 만드는 기후종말론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용기가 있는 주장인데 그냥 주장이 아니고 사실의 기초에서 자기의 논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그냥 누군가를 추종한다든지 통념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박석순 교수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대부분의 환경 전문가들처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와 지구온난화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걸 보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데 2021년에
불편한 사실을 출간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고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번역하면서 기후위기라는 것은 다르게 하면 지구온난화입니다. 1970년대 서구사회를 휩쓸었다가 나중에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밝혀진 환경종말론의 재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디어가 다 통념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의견을 공론화시키고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과학적 진실과 해외 상황을 아는 학자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교토 의정서의 비준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2021년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내부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부와 언론은 기후위기를 가짜 재앙으로 단정하고 있고 국민의 50% 이상이 기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선전선동에 넘어가냐 이야기죠. 응? 선전선동에 넘어가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탄소, 뭐 녹색 성장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런 비용을 기업계에 여러분들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과학적 검토도 없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2015년에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업체 RE100 재생에너지 100%를 독려하는 정책마저 추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짜 환경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로잡는 용감한 지식인이 되려 합니다. 박수를 치야겠네. 환경 팔아서 정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환경 팔아서 돈 버는 지금 환경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스미스님이 봄 가을이 짧아진 것은 현실이 아닐까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분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게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다. 그 감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월간 조선의 박석순 교수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양반이 쓴 주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 따라가서 뭡니까? 무리를 지어가 다니면은 고생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예, 그냥 무리 지어가 이리저리 다니면은 그러면 뭐 피해를 보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박석숙 교수님이 58년생인데 예, 그냥 아주 그냥 결단하고 뭡니까 이 소위 기후 종말론에 맞서기로 결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구는 1880년에 1940년까지 0.5도에서 1도 정도 따뜻해졌습니다. 1940년 후반부터 가면 지구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신기한 것은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이 과거 냉각화에서 나왔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문명이고 대책은 반산업, 반문명, 화석연료 폐기입니다. 이렇게 뭐 오늘 저 키키타님은 좌우 가리지 않고 노인기초연금을 기존에 받는 금액의 10만 원만 줄여도 밤낮으로 현 정부를 욕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줄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줄이냐? 예, 부도가 났을 때 줄일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기타님 말씀처럼 예, 그냥 사람은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린 것과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뭐 외환위기 때 당해보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산업계도 기후위기가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가 된다거나 탄소중립이 녹색성장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대세를 추종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뭐 탈원전하고 야단법석 지었지 않습니까?